안녕하세요. 강포동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포스팅을 했는데 영상으로 제작이 조금 늦어졌네요. 여하튼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2021년 2월 12일부터 현재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반려동물 중에서 맹견으로 구분된 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사님들과 동물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지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첫 번째 내용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학대부터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의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강화되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아쉬운 처벌 수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단순 징역 벌금형도 필요하지만 처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항목을 더 자세하게 구별해서 동물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추가적인 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서 집행유예보다는 실제적인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낮추고 동물을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취급받아서 도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한 처벌의 수위가 적용되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형이 뭐가 다른 거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바뀐다는 부분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은 동물 유기 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좋게 바뀐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맹견으로 등록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맹견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추가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맹견 품종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견주님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 번의 교육 이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 방법은 동물보호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고요.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시청자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설명란에 주소는 공유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이 견주가 없는 공간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겟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슴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목줄과 입마겟 미착용 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모든 견주님들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야기 드릴 내용으로는 등록 대상의 동물이 미등록된 경우와 반려견 인식표 미착용 그리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는 지금 현재 영상에 표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견주님들께 방금 이야기 드린 항목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상해나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12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도 챙기고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권리와 의무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